안녕하세요. 뭐죠? 오늘 집 소개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이냐맨 구독자님께 우리의 새 집을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우리의 신혼집을? 예. 안녕하세요. 네, 이냐맨이고요. 오늘 저희 신혼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당황스럽긴 한데, 저희 신혼집은요. 네. 되게 높아요. 얼마나 높은지 볼까요? 한번 점프해봐요. 되게 높아서 이제 답답함이 없는 그런 최적화된 신혼집이고요. 일단 여기 신발장이죠, 현관이고. 네, 이제 저 가볼게요. 아, 빨리 와요. 뭘 가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빨리 와. 일단은 저희 집에 그 이제 화상을 도울 신발장입니다. 아, 신발장은 왜요? 저희 집에 화상을 도와주는 사진들. 사진들 이렇게. 네, 사진들이죠. 추억들. 마중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안에는 제가 이제 실버 버튼이죠. 네, 구독자 10만 명만 받을 수 있다는 실버 버튼이고, 빨리 100만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골드 버튼 받고 싶고. 이거는 이제, 멤버들 레고 장난감인데요. 이렇게 레고 블록에 껴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부서진 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에요. 이거 부서진 거 같은데. 네.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저희 그 방이 있어요. 아. 이 방이 첫 번째 방인데. 안녕, 반짱. 이 방은요. 네. 창문에 보시면은, 창문 보세요. 오. 바로 이제 광장이 보입니다, 광장. 와, 엄청 넓네요, 광장이. 굉장히 먹을 것도 많고, 그냥 집 밖에 나가면은 그냥 먹을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사 와서 이제 방송하는 곳이에요. 이제 이 마이크로 이제 녹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네. 소리를 송출시키고, 여기서 편집이나 뭐 멤버들과의 소통, 간단한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배경화면 한번 볼까요? 아, 배경화면 되게 이제 이쁘죠? 이제 프로페셔널하죠, 약간. 이제 방송을 위해서. 네. 프로 정신을 좀 가지자, 이런 생각으로, 바탕화면. 혹시 이 컴퓨터 안에 야동이 있나요? 야동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게임하는 컴퓨터예요. 제 컴퓨터예요. 네, 고스톱도 치고, 뭐예요, 윷놀이도 하고. 제가 사이소 네. 게임을 좋아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꽃미남 미남맨이라고 있죠. 이게 제가 팬미팅 때 어떤 팬분이 들고 오셨는데 저한테 주셨어요. 이기면 크루 첫 번째 팬미팅 축하드려요. 와. 이거 거의 막 연예인들, 아이돌 가수들만, 이분 팬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기요. 이기면이 사랑해요 이러면서 이제. 아니 저기요. 들고 왔던 그 팬이 기억이 나네요. 저기요, 저는 그런 팬분을 본 적이 없는데. 이기면이 사랑해요. 이러면서. 아니 저는 그런 팬을 본 적이 없다고 인형했는데. 있다고 하면 있는 거야. 알았어요. 없었는데. 자, 이제 들어가셔서 이쪽으로 네. 딱 가시면은 그곳에 있어요. 이제 이 방은요, 제가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이 방 보시면은 이제 이글루가 있습니다. 이글루. 여기가 너무 고양이 화장실 방인데, 여기가 고양이 네 마리를 키우기 때문에 고양이의 그런 청결함을 위해. 이거 바로 화장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뚜껑을 열면 화장실이 있어요. 네, 고양이들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응아를 하고 나오는 곳이죠. 개인 사생활이 철저히 비공개네요. 아, 그럼요. 이제 고양이들도 이제 이쪽에 들어가서 응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창고방입니다. 여기 창고. 네.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여기는요, 자, 바로 화장실입니다. 저희 지금 화장실인데,
이게 열면 이제 수건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네. 역시 저희 여자친구가 잘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변기도 좀 봐주시겠어요? 물이 파란색입니다. 네. 다른 집에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집 물이 파란색이고 여기서 이제 샤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섹시하나? 좀 섹시? 그걸 굳이 꼭 재현을 하셔야 되나요? 빨리 네, 와요. 네, 샤워를 빨리 해볼까요? 와요. 멱살 잡히기 전에. 네, 여기는 저희 집 거실이에요. 되게 넓죠? 네. 저희 집 고양이 인형이가 다 모아놨어요. 이게 TV, 요즘에 TV 여러분 스카이캣을 보시니까 저희가 스카이캣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어? 김주 그 화제의 인물 김주영 선생님 따라해죠? 네 따라해주세요. 걸어와야 돼. 응. 예수 어머니 저를 스타일캐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서 스타일캐스를 봅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스타일캐스 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요즘 TV는 리모컨을 안 한다고? 행복해. 아리야? 스카이캣을 틀어줘. 아리 자고 있는데요? 아리야? TV 켜? 아리 잔대요. 아, 네. 뭐, 안 되네? 이거는 여러분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냉장고 아닌 줄 알았는데. 냉장고더라고요. 냉장고 많이 더럽네요. 닫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여러분들 이거 평범한 부엌처럼 보이지만 정말 좋은 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 바로 여기 문 열면 창문 보이고요. 이제 다용도실이지. 내가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눈에 약간 보이기 싫은 것들을 넣는 거야. 고양이들도 넣고 그냥 이렇게 받아버리죠. 그러면 고양이를 넣었다고요? 네. 다용도실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것들도 이렇게 다 넣고 그냥 받아버리면 됩니다. 다용도실. 고양이는 패줘요 빨리. 네, 빨리 해주고. 자, 이제 들어오시죠. 네. 들어오세요. 자, 여기는요 제가 자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푹신푹신. 이제 침대인데. 그다 누워가지고 이제 불 좀 꺼주세요. 불 좀 꺼서 이렇게 이거 핸들인데 툭 치면은 꺼지고 펴집니다. 핸드폰도 하고 편안하게 이제 지내고 있어요. 자 이건 캣타워인데요. 캣타워는 아니고 제가 가끔 올라가 놉니다. 직접 올라가서 아 나는 부셔줘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안방 안에 들어가면은 화장대가 있어요. 여기에 화장대. 여기서 이제 저의 외모를 좀 가꾼답니다. 네,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야. 이제 옷들을 다 걸어놨어요. 옷장이. 옷장이라고는 드레스룸이지. 이렇게 옷 입고 나와서 확인을 하는 거지. 잘 쓰겠구만. 여기는 이제 욕실이야, 얘들아. 아, 옷장에 누워가지고 물을 쩐져 이렇게 애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반신욕 좋아. 반신욕 좋아하고 거품 목욕하는 거 좋아해. 아유. 어쨌든 얘들아, 내가 이렇게 또. 여기는 너연 애들한테는 약간 평범해 보일 수 있고 뭐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뭐 나빠 보일 수 있는데 나는 정말 특별한 곳이야. 내가 왜냐하면은 이제 2년이 넘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 너네들이 나를 2018년에 너무 사랑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좋은 환경에서 이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환경에 온 만큼 재밌는 방송 많이 준비해서 할 거니까 많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는 그거 말고도 더 진짜 좋은 행복이 생겼어. 영상을 찍어주는 여자친구가
나랑 이제 결혼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신혼집이라고 생각을 해, 얘들아. 신혼집이야. 정말 둘이서 살기 딱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나랑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니까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 왜죠? 왜 갑자기 그런 표정을 짓죠? 다시 이제 집으로 갈게. 아니야. 집이 아닌 것 같아. 쉽지 않다고. 아니야. 나한테 너무 좋은 걸.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고 행복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행복해. 네, 감사합니다. 큰절 해야 돼. 그래, 큰절하자.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 열심히 하는 이기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빠빠이!